이번에는 자연수죠. 3과 4와 같은 자연수를 분수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2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의 간격을 두 개로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2분의 1이 되겠죠. 3은 어떻게 되죠? 3은 이 칸 0에서 1까지의 간격이 3배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까지 와야지 3이 되겠죠. 그죠? 2가 되고 3이 됩니다.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0과 1 사이에 두 칸이 있으니까 1과 2 사이에도 이렇게 두 칸이 있어야 되고 2와 3 사이에도 두 칸이 있어야 됩니다. 3이죠. 그러면 이 2분의 1이 몇 개 들어가지죠? 여기에 보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가지죠. 그렇죠? 따라서 이건 6이 됩니다. 그리고 4를 3분의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4를 3분의 2로 나누게 되면 또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 것은 일단 3분의 2는 0과 1 사이의 간격이 간격이 3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있어 오렌지색이 칠해져 있으면 이게 3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럼 4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 4는 마찬가지 0과 1 사이 간격이 똑같이 2, 3, 4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0, 1, 2, 3, 4 그러니까 간격의 통일성만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0과 1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1과 2 사이에도 두 개가 들어가고 2와 3 사이에도 두 개가 들어가고 0과 1 사이에 세 개가 들어가게 되면 1과 2 사이에도 세 개 수가 끊임없이 이어지더라도 다 똑같이 세 개씩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비율이 성립하죠. 어쨌든 기준은 0과 1 사이의 간격을 단위가 몇 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분모이니까 그렇죠? 분모가 2라는 것은 두 개가 들어간다 말이고 분모가 3이라는 것은 세 개로 나눴단 말이죠. 0과 1을 세 개로 나눴단 말입니다. 그러면 4 속에 3분의 2는 몇 개 들어가나요? 4가 여기까지 온다면 3분의 2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가지죠. 따라서 여기도 6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6이고 이것도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3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간격을 이렇게 잡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잡느냐 하니까 0과 1 사이 간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간격 하나로 잡는 겁니다. 이게 0, 1, 2, 3 그래서 하나하나의 간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그렇죠? 이 경우에는 0, 1, 2, 3 이제는 0과 1 사이 간격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도 간격이 하나, 단위가 하나, 단위가 하나, 2와 3 사이에도 단위, 그렇죠? 프랙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프랙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분수에서 프랙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프랙션이 이렇게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조각. 그래서 0과 1 사이에 조각을 둘로 내고, 혹은 0과 1 사이에 조각을 세 개로 내고, 혹은 조각을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3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3이죠. 만큼 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3.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 4, 5, 6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렇죠? 4. 자,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어떻게 되죠? 분모가 1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분모가 2가 되고 이 경우는 분모가 3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분모가 1인 거예요. 따라서 3은 1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1분의 3 나누기 2분의 1.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죠? 뭐가 있나요? 자, 3은 1분의 3과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누기 2분의 1인데 여기다가 다시 2분의 1을 나누니까 어쨌거나 3 이거는 3이란 말입니다. 자, 1분의 3은 3. 3 이꼴은 1분의 3. 간격이 단위가 1. 그렇죠? 프랙션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분의 3 나누기 2분의 1 하니까 이게 어쨌거나 6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1분의 4 나누기 3분의 2 하니까 이것도 6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나누기에 뭔가 오묘한 어떤 질서나 법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게 뭔지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